엄마의 의자?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아, 내가 꼭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네, 이루고 싶은데? 뭔가 목표가 있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엄마의 의자. 선생님, 읽어줄게. 엄마의 의자. 왜 엄마의 의자라고 했을까? 이게 뭐야? 이게 뭐 같아요? 도은이, 이게 뭐 같아? 우유 같아. 뭐 같아? 우유. 우유 같아? 아, 저. 씨앗. 씨앗. 아, 유나는 씨앗 같고 도은이는 우유 같아. 여기 선생님도 뭐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밀크티. 밀크티 같아. 뭐 같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 보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레베카 폴린저 메이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빨간 의자. 우리 엄마는 글루타인 식당에서 일을 하십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는 가끔 식당으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인 조세핀 아줌마는 나에게도 일거리를 주십니다. 나는 소금통과 후춧가루통을 싣고 병에 케첩을 가득 채웁니다. 한 번은 양파 수프에 넣을 양파를 혼자서 다 깐 적도 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면 조세핀 아줌마는 정말 수고했구나 하며 돈을 주시죠. 나는 언제나 그 돈의 절반을 유리병에 넣습니다. 뭐였어? 병정. 저금통, 유리병, 아까 우유병 이랬었죠? 씨앗 이랬죠? 이렇게 커다란 유리병에 동전을 가득 채우려면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내일 저녁 엄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나는 선반에서 병을 내립니다. 엄마는 지갑에서 팁으로 받은 잔돈을 모두 꺼내어 나에게 세어보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동전을 몽땅 몽땅 병에 집어넣죠. 왜 그럴까 생각해봐. 엄마는 어떨 때는 식당에서 기분이 좋아 돌아오십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지쳐서 내가 돈을 세어 나란히 늘어놓는 동안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은 꽤 많은 날도 있고 아주 조금밖에 없는 날도 있습니다. 팁이 적은 날이면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매일 저녁 반짝이는 동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유리병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팁을 셉니다. 할머니도 옆에 와서 앉으시죠. 우리가 돈을 세는 동안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십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지갑에 대개 우리에게 줄 동전을 몇 잎이 들어있습니다. 할머니는 토마토나 바나나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을 싸게 살 때마다 남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병에 넣으십니다. 병이 이 아이보다 어때? 더 커 작아? 병이 이 아이 머리보다 더 커 작아? 작아? 이 병이 더 작아?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겠지? 한 입도 더 넣을 수 없을 만큼 병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 돈을 몽땅 꺼내서 의자를 사러 갈 겁니다. 그래요, 의자예요. 멋있고 아름답고 푹신하고 아늑한 알람의자 말이에요. 우린 벨벳 바탕에 장미꽃 무늬가 가득한 의자를 사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자들이에요. 옛날에 쓰던 의자들이 모두 불에 타버렸거든요. 전에 살던 집에 큰 불이 나서 죄다 타버렸어요. 소파랑 다른 가구들도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는 나랑 새 신발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나는 샌들을 샀고 엄마는 굽이 낮은 구두를 샀어요.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의 집 화단에 핀 튤립을 구경하면서요.
엄마는 빨간 튤립이 예쁘다 그랬고 나는 노란 튤립이 좋다고 했어요. 우리 집이 보이는 보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였어요. 바로 우리 집 앞에 커다란 소방차 두 대가 서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검은 연기가 펑펑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지붕으로는 불길이 하늘 높이 솟았고 길 건너편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 있었어요. 엄마가 내 손을 꽉 붙잡았어요. 우리는 헐레벗고 뛰었어요. 샌디 이모부가 우리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나도 큰 소리를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알다 이모가 손을 흔들며 외쳤어요. 여기야, 여기 여기. 걱정 마. 엄마는 괜찮으시니까. 다행히 할머니는 무사하셨습니다. 한참 만에 찾아내긴 했지만 우리 집 고양이도 무사했어요. 하지만 살림살이는 모두 못 쓰게 되고 말았어요. 동전이요? 살림살이. 살림살이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는 뭐가 있을까? 가구. 또 주방용품. 애완동물. 아까 고양이는 무사했다고 했지? 아까 고양이는 다행히 밖에 나갔었어요. 살았대. 집안에 있던 물건들은 죄다 타서 시커먼 숯덩이와 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이다 이모와 샌디 이모부 집에서 지냈죠. 그러다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는 벽으로 노란색을 칠했어요. 마룻바닥도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았어요. 하지만 방들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어요.